자, 안녕하세요. 마리코스트입니다. 오늘은 수족관 사장 브이로그 13번째 시간이고요. 12번째 시간에 놀라운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사실 저는 휴가 갔다 왔습니다. 여름휴가 갔다 왔고 휴가에 가 있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었고요. 이렇게 13번째 시간은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지금 제 앞에 벌써 수도가 하나 생겼죠?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린코스트는 이제 카페와 함께하는 카노카페, 코랄카페가 되겠죠? 카페와 함께 운영되는 곳으로 바뀔 겁니다. 지금 계획상은 9월 1일부터 그렇게 영업을 하려고 준비를 할 거고요. 이제 본격적인 진행이 시작이 됐습니다. 사실 해수수조를 하고 싶지만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저희 마린코스트 매장 자체가 이미 오랜 동안 산호를 추경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이 고유의 느낌을 보다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. 기존의 공간들을 유지를 하고 또 몇몇 공간들은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카페로도 마린코스트를 즐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탈바꿈을 할 예정입니다. 그 첫 번째 일환으로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수조가 생겼고요. 이 수조는 지금 3.3m짜리 수조입니다. 오늘부터 이 수조에 대한 작업이 시작이 될 건데 딱 마린코스트를 들어오면 바로 처음부터 만나실 수조고 마린코스트에 들어올 수 있는 일종의 호레이 같은 긴 수조예요.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딱 보실 수 있는 수조이기 때문에 좀 색다른 느낌으로 구성을 해보려고 하고요. 저희 마린코스트가 지향하는 바는 이 리프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즐기실 수 있게 할 거기 때문에 상어를 놓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. 상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 수조는 이 긴 길이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재미있는 독창적인 그런 구성의 레이아웃을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. 사실 제가 이번에 휴가로 코타키나발루를 갔다 왔는데 아 코타키나발루의 맹그로브 숲이 정말 장관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영향도 있고 저희가 그동안 키워왔던 맹그로브도 이제 잎이 많이 자라서 저 수조에다가 좀 멋있게 좀 DP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미 다 셋업되어 있는 마린코스트의 다양한 수조 레이아웃들, 산호수조 환경들을 보다 즐겁게, 보다 편리하게 거리감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거고 사실 수족관에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가족분들하고 같이 오시는데 가족분들이 오셨을 때 좀 앉아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좋고요. 많은 분들이 가볍게 찾아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마린코스트 수족관 사장 브이로그 13번째 시간은 이제 수족관 사장이 카페 사장까지 되는 그런 이야기로 준비가 됐고요. 저희에겐 또 다른 영역이에요. 하지만 이것 또한 해수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나름의 방법으로 멋지게 선보여 드릴 예정입니다. 그럼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저희 마린코스트에서 운영하는 카페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